계속했습니다. 연달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조특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내륙지방 곳곳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안개와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 부산이 18.4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광주 29,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1도 등 어제보다 최고 10도 정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코너는 오정태 씨가 가져오셨죠?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부르면 가는 잘생긴 남자 오정태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주 크고 웅장한 극한 직업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이게 말이죠, 육해공을 가로지르는 길이가 무려 90km에 이 시속 230km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러니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죠. 자, 일손이 부족합니까? 개발한 기술력을 알릴 데가 없습니까? 저 오정태를 부르면 해결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 오정태를 부르면 간다! 특별한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뭐야? 엥, 이번엔 영상편지로 불렀어요. 서해선 복선제철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정태 씨가 저를 대신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웃음꽃을 좀 나눠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야 제 전문이죠. 그거! 우리나라의 철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인데요.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을 잇는 길이 90km의 철도가 개통되면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오, 절반으로 주네요. 오정태 부르신 분!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유,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곳들을 다 가보려면 24개의 모의시설 코스로 짜여진 안전체험 교육장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자, 이곳은 안전모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안전모 충격 체험장. 안전모 착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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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숨에 묵직한 추가체 머리에 내리 꽂혔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아프진 않았는데 안전모가 없었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야, 정말 이 안전모는 정말 생명입니다. 높고 작업이 많은 공사 현장이라지만 나보고 추락 체험이라고요? 이렇게 사고 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체험인데도 무서워서 무슨 벌칙 아니에요? 그대로 떨어져 버린 저 오정태. 괜찮아요? 아, 지금 괜찮은데 이게 스펀지가 없었으면 큰일 났죠. 예. 낙상 방지를 위해선 안전띠가 필수. 실수로 떨어졌을 때 줄에 의지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네. 그 안전체험 잘 받으셨으니까 네. 현장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출발! 15m 높이의 교량 공사가 한창인 309.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서해선 복선철도의 약 40%는 교량 구간인데요. 지금은 콘크리트로 교량을 감싸기 전 철근으로 뼈대를 고정하는 네. 작업입니다. 결통을 다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껴서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마음처럼 철근이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다 풀렸어요, 다 풀려. 아이고. 아, 이게 지금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선생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진 못합니다. 제가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 40년밖에 안 해갖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아, 한 50년 해야죠, 선생님. 하루 종일 3,000개의 철근 매듭을 작업한다는 반장님과 근로자분들을 생각하며 저도 진지하게 작업에 임해봤습니다. 우와, 맛있네요. 하나죠, 이제. 네. 아.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터널 공사 중인 409. 또 다른 긴장감이 저를 엄습해 왔는데요. 야, 뚫리지도 않은 터널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약 17%에 해당하는 터널 구간이 있는데 그중 상공부는 절반 이상의 통로가 뚫렸습니다.
네, 이게 터지는 폭약입니다. 야, 그 다이너마이트 안전한 폭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예? 이게 어떻게 폭탄이 이게? 길다란 거죠. 진짜예요. 예. 막다른 벽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설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터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 이동. 예. 발파 5초 전. 우와. 5. 와, 직접 한 거예요, 저걸? 3, 예. 2, 1, 발파! 드디어 발파! 오! 멀리서 찍힌 화면만 봐도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예, 발파 완료됐습니다. 우와. 발파할 때마다 1.5m 정도의 길이 발파가 굉장히 잘 되어있으며 가슴 속에 뭔가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설 현장에서 뭔가 큰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자부심이 항상 가슴속에 뿌듯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눌렀습니다. 네, 제가 눌렀어요. 뿌듯했습니다. 충남 아산과 경기 평택을 잇는 509로 향했습니다. 총 교량 길이 5.9km 중 약 절반이 수상 교량 구간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초 구조만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교각과 상부 아치를 차례로 올려 수상 교량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625m는 5개의 아치를 이어붙입니다. 이 길이는 국내 아치형 교량 중 제일 긴 것입니다. 아산 평택의 새로운 볼거리, 또 훌륭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저 오정태, 15m 교량 위에서도 일해보고 터널 발파 작업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번엔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호수 한가운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강에 떨어져 있는 부유물질, 쓰레기 같은 것을 줍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럴 수가. 하지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도움 됐죠? 네. 자, 오정태가 필요하면 저 오정태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달려! 자, 불렀다. 뒤쪽, 달려! 자, 지금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 현장이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완공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꼭 무사히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볼 텐데요. 저는 기대가 돼서 주말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강승호 아나운서를 만날 기대감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